굳혀줘야 돼요. 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UV 램프를 쬐니까요 정 가지고 색깔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스입니다. 자, 오늘은 곤충 화석 만들기 바로 정갈 화석입니다. 여러분들 스콜이 아니냐고요? 아니요, 이 친구는 그냥 죽은 표본용 정갈을 에그박스가 구매해서 왔어요. 자, 정갈 화석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물이 있는데요. 먼저 정갈 화석을 만들 트레이, 여기 아크릴 레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한 장갑, 그리고 페페가 왜 있죠? 페페. 자, 오늘 곤충 화석 만들기에 화석이 될 곤충은요 바로 아시아 포레스트 정갈! 박사님, 근데 이거 진짜 살아있는 정갈 아니죠?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와! 꼼짝도 안 하네요. 표본용 장갈이라서 크리티야. 자,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여기 준비된 트레이에 아크릴 레진을 부어줘요. 자, 레진을 일단은 한번 바닥에 쫙 깔아주고요. 자, 바닥 부분이라서 그렇게 두껍게 깔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얇게 깔아주면 돼요. 띠리띠리띠리. 이렇게 UV 램프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아크릴 수지를 굳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1단계가 굳혀졌고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 포레스트 정갈을 넣어야 됩니다. 오, 넣을 땐요 이게 모양을 딱 잡아야 돼요. 핀셋을 이용하시면은 가장 좋고요. 핀셋을 없을 땐요 이렇게 충분히 1단계 때 굳혀준 다음에 이용하시면 돼요. 커다란 앞에 찍게 있죠? 멋있게 약간 벌려주고요. 그다음 옆에 꼬리도 살짝 이게, 우와! 진짜 멋있게 잡았어요. 모양 잡았어요, 이거 박사가. 아, 두 번째 아크릴 레진을요, 액체 아크릴을 위에다가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코팅하듯이 전체적으로 앞 찍게에도 이렇게 부어주고요. 그다음에 중간 다리에도 부어주고요. 몸통에도 부어주고요. 에그박사 떠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누르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 일단 얇게 다시 층이 생겼어요. 독침. 와, 여러분들 독침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다 부었습니다. 일단은 위에 코팅했을 때 한 번 더 요 램프를 쪄가지고요 굳혀줘야 돼요. 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UV 램프를 쬐니까요 정갈 지금 색깔이 바뀌었어요. 우와, 표본도 역시 색깔이 바뀌는군요. 이렇게 하면은 검정색에 가까운 남색인데 이렇게 빛을 쬐면은 우와, 초록 색깔, 포레스트 색깔이 됐어요. 숲 색깔이 됐어요. 숲 색깔. 자, 어두운 정갈에서 짠, 초록색 정갈, 어두운 정갈, 초록색 정갈, 어두운 정갈. 자, 이 위에다가 에그박사가 다시 한 번 더 아크릴 레진을 부어줍니다. 어떻게요? 쭉쭉쭉쭉 쭉쭉쭉쭉 쫄쫄쫄쫄쫄쫄쫄쫄 아크릴 레진을 부어줍니다. 화석, 오늘은 정갈 화석. 아, 공기방울이 나오는군요. 이럴 수가, 조금씩 했어야 됐어요. 자, 에그박사가 하고 있는 작업은 역시나 공기방울 터트리고 있는 작업입니다. 터트리요? 터트리 보고 싶네요. 터트리는 이제 그거죠, 육지거북이. 지금 드디어 마지막 작업입니다. 이제 머리가 잠기고 있고요. 꼬리랑 다리는 다, 몸통까지 다 잠겼어요. 이제 체크를 해서 에그박사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 다 잠겼죠? 진짜 에그박사 고고학자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화석을 연구하는 고고학자, 곤충학자. 박사님, 너무 예쁘고 멋진 화석이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초록색이네? 이야, 이렇게 하면은, 오! 뒤에는 어두운 색깔, 앞에 초록 색깔. 이야, 여기도 이렇게 쫙. 짝짝짝. 네, 이렇게 건조시킬 때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건조시킬 때 연기가 나거든요. 박사님, 저는 괜찮아요. 제가 비염이라서 코가 막혀있거든요. 자, 이 램프를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 어, 꺼졌네. 이거 봐서 켜줄게요. 켜가지고 다시. 이야, 아이고 박사님, 근데 페페가요, 여기 안 좋은 연기를 계속 마시면은 동물병원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수산집에 가야 되나요? 자, 여러분들 페페 친구가 아프면은 에그박사한테 오면 돼요. 에그박사 낫게 해줄 테니까 내가 널 낫게 해줄 거야. 자, 에그박사가 드디어 완성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완성했습니다. 바로
정갈 스 화석. 풀네임은요 아시안 포레스트 정갈 화석. 어떻게 떼죠? 어떻게 떼요 이게? 오, 오 떨어지는 소리 나요. 어? 나 빠질 것 같은데? 소리 들리나요? 와 빠지고 있어. 아 이게 틈이 없어가지고 못 빠진 거였군요. 이렇게 얼음을 떼는 것처럼 하면은 빠져요. 이렇게 하면은 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아시아 포레스트 정갈 화석! 빠밤! 우와 보이시나 엄청 멋있어요. 위에 투명 색깔이니까요 위에 다 보이고요 옆에도 이렇게 보이고요 꼬리 쪽은 휘어가지고 독침이 바로 에그박사 방향으로 향하고 있네요. 이거 뭐가 하얀 색깔 뭐가 보이죠? 우유인가요? 불순물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멋있어요. 빠밤 굉장히 멋있는 집게의 앞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가장 멋있는 거는 바로 이 윗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잠깐만요. 에그박사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오 여러분들 바닥도요 정갈 바닥도 이렇게 UV등을 비추면은 초록색입니다. 우와 털까지 다 보여요 여기. 왜 정갈을 처음 봤을 때 무서워하는 친구들 있죠? 무서워하는 분들은 이렇게 화석으로 만들어서 보면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나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석으로 되어 있으면은 다리가 몇 개인지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독침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 독침 주변에는 털이 나 있다는데 그 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부분, 원래 얼굴 부분 보려 그러면 무서운 찌끼를 푹푹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얼굴 부분도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에그박사표 화석 중에 가장 기포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진 화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에그박사가 아시아 포레스트 정갈을 가지고 화석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차차 구독 차차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